아, 다락방의 불빛. 항상 한국은 가요 준비해 오시는데요. 오늘은 그렇죠. 프로그레시브 락 음악 세곡 들어봤고, 이번에는 가요를 들어볼 차례예요. 예, 이 노래는 제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정말 아주 혜성과 같이 등장했던 팀인데요. 푸른 하늘이라는 팀입니다. 이름부터가 아, 너무 아주 상큼했죠. 아주 예. 맑고 여기 그 푸른 하늘에서 그 유영석 씨라는 분이 있는데, 유영석 씨라는 분이 그 대학생일 때도 아주 별명이 유토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아주 그렇게 피아노를 잘 그리고 쳤다면서요? 천재였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오늘 들으실 그 겨울바다라는 노래는 유영석 씨가 이미 중학생 때 만들어 놨던 노래라는 그런 곡이죠. 푸른 하늘의 겨울바다라는 노래는 1집에도 들어있고 2집에도 이제 같은 노래가 들어져 있는데요. 1집에 이제 이 겨울바다가 히트를 하고 2집에는 좀 편곡을 달리해서 앞부분에다가 이제 파도 소리를 좀 넣어서 저는 그 버전이 아, 익숙한데? 그건 2집에 이제 2집을 2집에 알고 있는 들어있던 곡이고요. 거구나. 그래서 오늘은 이제 1집 버전으로 들어보려고 합니다. 아마 이 노래 들으시면 40대, 50대 되신 분들은 정말 아주 많은 추억이 생각나실 것 같습니다. 아니,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이 노래 네. 정말 좋아했었거든요. 아, 저희도 다 좋아했었죠. 예. 이 노래 때문에 겨울에 괜히 그 서해 바다에 가고 막 했던 기억도 납니다. 그러니까요. 이 노래 들으면서 막 감성에 휩싸여 가지고 야, 가자 뭐 이래 가지고 갔던 그런 생각이 나네요. 예. 저는 바닷가에 한 3년 살았었는데요. 아. 겨울바다 너무 추워요. 진짜, 바다 보러 가자 한 다음에 파도 소리 한번 듣고 1분 만에 다시 아, 차 춥다. 빨리 들어가자. 타잖아요. 그냥 잠깐 보기 좋아요. 예, 맞습니다. 예. 겨울바다 이 노래 오랜만에 저또 들으면서 좀 따라 불러야겠네요. 네. 자, 다락방의 불빛 이상주의 음악 이야기 여기에서 마치죠. 오늘도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
넘치는